계속해서 3월 11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방부는 4월 19일 출국 예정인 동명부대 25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을 질병관리청과 협조하고 접종 시행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질병관리청의 검토 결과를 확인한 뒤 출국 전 1차 예방접종 시행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국군 인쇄청이 이름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 인쇄청령 전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12년 만에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종이 인쇄물뿐 아니라 다양한 출판물을 생산하고 있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임무와 기능에 맞춰 명칭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육군 11사단은 장병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 영상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부대 방역작전요원과 격리 중인 장병, 의료요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내용을 주제로 영상을 공모한 결과 모두 50여 편의 영상이 접수됐으며 심사 결과 코로나19로부터 부대를 지키는 마스크맨의 활약을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표현한 원종욱 중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렸습니다.